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입니다. 화서역 5번이나 6번 출구에서 나와서 쭉 걸으면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고 그 아랫길로 쭉 따라 2분 정도 걸으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아, 여기가 화서역 화서 이동 주민센터 버스 정류장입니다. 3번 버스가 바로 앞에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저는 버스 시간이 애매해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화산교를 따라서 지나가게 됩니다. 화서역 바로 앞에는 서호공원이 있고 올해 말 오픈 예정인 스타필드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화서역에서부터 큰 길을 따라 걸어오면 돼서 길 찾기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제 이 육교 아래로 쭉 걸어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1월 수목원에 가까워집니다. 지나고 있는 1월 도서관과 바로 옆 1월 공원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수목원과 함께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곳은 1월 수목원의 주차장입니다. 다둥이 가정 50% 감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주차비가 무료이고 3시간 이내 주차비는 2,000원 정도가 됩니다. 수목원은 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반에서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데 입장료는 성인 기준 4,000원이고 수원 시민은 할인돼서 2,000원에 입장 가능합니다. 애완동물 동반 금지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통창으로 보이는 푸르른 풍경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 이곳은 수목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늘 볼 수 있어서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수목원으로 들어가기 전 방문자 센터에는 매표소와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꼭 수목원을 둘러보지 않아도 개방감이 느껴지는 이 통창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중앙에 둥근 통유리 안에 고사리들이 모여있는 햇빛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입구로 가기 전에 이렇게 시선에 사로잡는 조형물도 보이고 식물학자의 방이라는 전시실과 식물 상담실, 그리고 꽃과 식물을 살 수 있는 가든샵이 있습니다. 수목원 입구에서 보이는 건 웰컴 정원 내의 장식 정원입니다. 유럽의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온 듯 화려하고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테이블과 의자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이국적인 분수대도 보이는데요. 이제 전시온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은 이곳은 건조기후를 테마로 한 전 세계의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300여 종의 다양한 선인장과 야자수 등 열대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실 정원을 나오면 반짝이는 조명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숲 정원입니다. 그늘에 있는 의자와 조명으로 마치 캠핑을 온 듯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담았다는 다산 정원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처를 제공하고 관찰대를 통해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은 생태관찰원입니다. 1월 수목원 바로 옆에는 1월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와 연계돼서 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습지원입니다. 미술관에서 기증받은 예술 작품과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진 초지원입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기후 변화와 도심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적응력이 높은 식물들을 모아놓은 건조 정원입니다. 끝으로 식용식물과 약용식물들을 모아놓은 텃밭 정원을 둘러봅니다. 수목원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이곳입니다. 구석구석 아기자기 볼거리가 많은 이곳 1월 수목원은 정식으로 개장한 지 4개월 정도 된 곳이라 시간이 좀 더 지난 나무들이 더 우거진다면 더 멋져질 게 분명하기에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